양귀비무 겨자과의 두해살이 뿌린 꽃다지는 초가을에 싹튼 어린 묘가 겨울을 지낸 뒤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씨를 맺으면서 말라 죽는 풀입니다. 2월달인 지금 시골 논두렁과 밭두렁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꽃다지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지런한 봄의 선물인 꽃다지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화식물인 꽃다지는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있으며 들판이나 길가, 밭이나 논두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입니다. 꽃다지는 꽃다지, 보과정력, 정력자, 꽃딱지 나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꽃다지는 맛이 상큼하고 알싸하면서 담백하며 쓴맛이 없습니다. 꽃다지는 영양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2월인 지금부터 봄까지 채취해 나물로 자주 해서 먹으면 겨울철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기에 아주 좋습니다. 꽃다지는 가볍게 데쳐 한번 헹구기만 해서 나물 무침하여 먹거나 참기름을 넉넉히 넣은 양념과 버무려 생채로 먹어도 되고 비빔밥에 섞어 먹어도 좋으며 된장국에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꽃다지는 성질은 차고 맛은 매우며 독성은 없으며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시니그린, 글리세리드, 레스틴 등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여름철에 열매를 채취하여 말린 것을 정력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력자는 남성 정력과는 상관이 없고 이름만 정력자이며 주로 설사, 부종, 천식, 음식으로 인한 우환과 발열, 인유, 무만에 쌓인 기로 인하여 덩어리가 생겨서 아픈 병, 기가 뭉친 것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꽃다지는 민간에서는 전초를 달여 선병, 꽃돌이 등의 피부병에 쓰며 냉이처럼 지혈약으로도 사용합니다. 한방에서 여름철인 7, 8월에 열매를 채취하여 말린 것을 정력자라고 하여 인유작용에 사용합니다. 맑은 물이 인체를 돌아다니면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작용하면서 노폐물과 함께 배출되는 작용이 인유작용입니다. 인유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내 조직에 체액이 과다해져 부풀어 오르는 현상인 부종이 발생합니다. 부종이 심해지면 신장질환이 악화되어 신부전증 등 신장질환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꽃다지는 인유작용이 뛰어나 체내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키고 요산과 요소의 배설도 촉진시켜주어 인유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꽃다지는 찔끔찔끔 나오는 소변을 수돗물처럼 시원하게 배출해주는 효능도 있어 소변이 잘 안 나와서 고생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동의치료에서 꽃다지의 열매인 정력자는 기침머지 약으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에 사용합니다. 꽃다지는 폐기운을 내려 수분대사가 잘 되도록 해주고 기침을 멎게 하며 담이 나오고 목구멍이 막혀 기침이 나오면서 숨이 다급한 것과 호흡이 급한 것, 그리고 탁한 가래를 삭혀줍니다. 꽃다지는 양리실험에서 강심작용이 인정되었으며 기침을 자주 하고 가래를 많이 뱉어내는 사람이 꽃다지를 나물로 해서 먹거나 꽃다지 씨앗인 정력자를 달여 마시면 감기를 예방하고 호흡기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꽃다지는 우리 몸에 수분을 잘 통하게 하면서 담을 사라지게 해주는 효능도 탁월합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변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변비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식이섬유 및
수분 섭취 부족과 알코올 및 탈수를 유발하는 카페인 섭취, 그리고 운동 부족과 오랜 시간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분들에게 변비가 생깁니다. 변비가 생기면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채소들을 섭취하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꽃다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변을 시원하게 배출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모든 관절은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게 관절을 감싸는 활막과 연골이 있어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관절과 연골에 이상이 나타나면 면역체계에 이상이 일어나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관절염이 진행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꽃다지는 관절을 감싸는 활막과 연골에 영향을 주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꽃다지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서 아랫배가 차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과 소화기가 약한 분들, 그리고 몸이 차가운 분들과 어지럼증이 있고 입이 마르며 목구멍이 아픈 분들은 되도록 소량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꽃다지는 나물로 효능이 좋지만 나물보다는 열매인 씨앗의 약효가 더욱 좋습니다. 꽃다지는 2, 3월에 어린 순을 채취해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꽃다지 열매는 7, 8월에 채취해 찹쌀과 함께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노랗게 익도록 살짝 볶아서 찹쌀은 제거하고 열매만 찧어서 사용하거나 그냥 물에 끓여서 차로 마시면 됩니다. 약탕기에 꽃다지 씨앗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물이 끓으면 약불에서 30분 정도 은근하게 달여서 씨앗은 건져내고 달인 물만 냉장 보관 후 하루 3번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됩니다. 꽃다지는 생식이나 녹즙을 내어 마시기도 하며 식용을 위해 잎을 뜯어낸 뒤에 뿌리는 버리지 말고 소주에 담가 숙성시켜 하루 반 컵씩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기침과 가래, 숨가쁨과 호흡곤란에 좋으며 이뇨작용에 좋은 꽃다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